입사 첫날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입사 첫날이 사실 이 회사 생활의 50%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들어와서 여기 좀 더 온보딩하고, 아 내가 이 회사에서 그래 환영받고 있구나, 나에게 이곳에서 일할 곳이 생겼구나 라는 그 마음 자체가 1번 이런 태도적인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기요, 할 말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부산에 있는 생활용품 쇼핑몰 운영하는 P기업의 대표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 본부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통화 때. 그래서 도와주세요, 제가 이야기하시죠. 도와주세요. 아,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아니 저희가 15명인데 한동안 채용을 안 하다가 어느 날 힘들게 채용을 한 직원이 있었는데, 입사한 첫날 하루도 안 가고 첫날 점심시간 때 옆에 있는 직원한테, 저기요 할 말이 있는데요, 아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네요. 아하. 저 이제 갈게요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전이라고 그냥 집에 갔어요? 오전 3시간 동안 있다가 점심때 아하. 그래서 대표님이 다음 주에 한 명 더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본부장님? 또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 아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네요 라고 말할 정도면, 아 뭐가 다르다는 걸까? 라는 대표님의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제가 여쭤봤죠. 대표님 면접 때 어떤 얘기 하셨어요? 우리 대표님은 가인지 캠퍼스와 경영벙커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죠. 그래서 면접 때 대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 그래도 우리 회사 분위기 좋고요, 조직 문화에도 관심 많고요, SNS 채널도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요 라는 대화를 하면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규 입사자가 새로 와서 하루를 딱 앉아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아, 다들 바빠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침에 멍하니 일이라도 3시간 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멍하다가 그러니까 간 것 같습니다. 일 주는 것도 일이어가지고 그것도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다. 다음 주에 또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입사 첫날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표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그래서 저희 팀장한테 잘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주 그냥 전화였지만 손사래치면서, 그거 좀 대표님이 챙기시면 안 되냐고. 그 경영자분들 너무 야단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제 컨셉이 좀 약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다. 네. 대표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대표님이 처음에 하셔야죠, 직접 챙기셨어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가인지 캠퍼스 얼른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사이트 얼른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신규 입사자 첫 출근만 검색하세요 대표님. 이랬더니 눈에 보이는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가 많은데, 대표님 다른 거 물론 다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가지만 해보십시오. 첫 번째 웰컴 키트, 그리고 입사 당일 시간표. 이 두 가지의 핵심을 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금 그 직원이 와서 3시간 동안 멍하다 집에 갔잖아요. 일단 첫 번째 환영의 의미가 별로 없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갔다. 그래서 웰컴 키트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사람이 이곳에 왔는데 오늘 하루 뭐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멍하다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구나 라는 시간표를 쓰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보드라도 얼른 쓰셨어요. 이렇게 시간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바로 보내셨길래, 대표님 이거 얼른 그러면 표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표로 얼른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신 게 이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아하, 지금 왼쪽에는 아마 우아한 형제들, 네, 저희가 배달의 민족 거. 샘플로 지금 나온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사를 축하합니다 손글씨, 네 맞습니다, 저렇게 보냈다가 오른쪽 아래쪽으로 저렇게 바꾼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인사, 웰컴 키트, 언박싱. 이런 것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계정 설정, 사내 메신저, 아 요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 첫날 잘 안 돼가지고, 근로계약서 써야죠. 팀별 안내, 회사 히스토리 교육, 대표님 아하 한 시간 잡았네요. 좀 해야죠. 회사 히스토리 교육, 비전하우스로 넘어가면 참 좋은데 없으면 히스토리라도 해야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대표님 업무 전수 시작, 팀 리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오전에 퇴사 안 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이 15명 정도 조직이고, 또 이제 사람을 쉽게 오랜만에 채용을 한 건데 쉽게 나가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좋은 점은 아, 경영지원팀 이때 뭐 하는구나, 우리 팀의 리더는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인식과 함께 내가 오전에 집중해서 아, 이 회사에 더욱더 몰입하고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그래도 아직까지. 아, 아직까지? 3개월 동안 잘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넘었으니까 일단은 네.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들을 좀 살펴보시다가 웰컴이라고 좀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또 가인지 캠퍼스에서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웰컴 키트 하시는 게 간편합니다. 대표님 지금 시작하시고 버전업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걸 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한테 맞게 바로 작게 시작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면은 어떤 겁니까? 이제 이 화면은 웰컴 키트의 사례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웰컴 키트를 이제 좋아 중소기업 보면 웰컴 키트라고 말은 하지만 회사 내에 잡동사니 모아가지고 주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힘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개인 이름 들어간 카드 하나 정도 조금 마련해서 준비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이 대표님은 또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진으로 보내주진 않으셨는데 컴퓨터 화면에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환영합니다. 그렇죠. 라는 메시지까지 딱 쓰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이디까지 딱 세팅해서 딱 누르면 내 이름으로 로그인 돼 있는 그 상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태. 참 저도 그걸 강조하는데 저희도 그게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이제 인사팀이 좀 바쁘면 잘 안 되고 좀 여유가 좀 되면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너무 때려잡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게 경영자가 미리 좀 체크하고 신경 쓰느냐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사 첫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환영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관련돼서 저희가 가인지 캠퍼스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입사 첫날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의견 나눠놓으시면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자, 환영은 했어요. 자, 이렇게 환영할 수 있도록 가인지 캠퍼스 자료 좀 받아가지고 좀 활용한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자, 환영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들이 또 나옵니까?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카톡 이렇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30명 규모의 IT 서비스업 C기업 대표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사 체계를 잡고 싶은데 도저히 답을 못 찾겠어서 가인지 카톡방에 있는 본부장님의 연락처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사 체계 중 가장 고민인 것은 바로 신규 입사자의 퇴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점점점 라고도 아주 무겁고도 아주 부담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번호가 없어서 제가 연락처를 여쭤보고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12월, 1월, 2월 사이 3개월 동안 채용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고 다 나갔대요. 오래 버텨도 한 달. 그래서 대표님이 너무너무너무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좀 저한테 이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카톡을 읽은 제 목소리가 거의 대표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지 저는 사실 그래도 대략 또 현장 경험이 또 있다 보니까 눈치를 챘죠. 그래서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신규 입사자 그분 처음 오면 첫날에 뭘 합니까? 또 점점점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대표님 이런 거 아닙니까? 첫날에 오면 우리 30명 정도니까 전체 직원들한테 소개 한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 가르쳐주는 사람 옆에 앉혀놓고 자, 일 가르쳐주세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분은 애매하게 말을 했을 거예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신규 입사자에게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이드를 명확하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식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아마 대표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직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 어떠십니까? 대표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냐고. 옆에 혹시 오셨냐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규 입사자들이 들어오면 약간 적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약간 이제 멍 사례랑 좀 다르게 뭔가 하는 거는 같은데 금방 퇴사하고 적응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막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건 그 팀에 사람들 뽑아달라 해서 뽑아줬더니 팀장은 바쁘다고 그냥 오면 온 거고 끝! 가르쳐주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 알려주지도 않고 기대하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오긴 왔고 뭔가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곳에서 뭘 배워야 될지를 전혀 들은 바 없고 또 하나 팀장 입장에서는 얘가 들어오긴 왔는데 앞으로 뭘 가르쳐줘야 되고 뭔 일을 시켜야 될지 라는 거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멍멍 멍,
멍은 때린다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멍하게 된 사례가 넘어서니까 이제 잡일을 하게 되는 사례네요. 그렇죠. 그냥 앉아서 원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두 가지만 하십시오. 가인지 캠퍼스에서 온라인 신규 입사자 온보딩 딱 알려드리고 자 여기 채용부터 너무 중요하잖아요. 채용부터 우리가 입사 후까지 정착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데 우리 사례에서 보니까 대표님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사모카드랑 지식리스트만 하십시오. 사모카드, 지식리스트. 네.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카드가 사모카드 같은데요. 맞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당신의 과업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고객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또는 길면 6개월 동안 당신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해서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동의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손으로 사인을 하게 해드려요. 그래서 책임지고 내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신입사자 이해했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팀장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카드가 나왔는데 이걸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팀장들은 뭐 해야 되냐 또는 우리 미리 있는 직원들은 뭐 해야 되냐 바로 지식 리스트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 리스트라면 우리 경영본과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회사의 지식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말할 때 한 15분 정도 가르쳐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으로 쪼개서 기록해 주십시오. 라면 이 한 장으로 별게 아닙니다. 이게 교육 리스트가 되고 이게 뭐 인계인수서가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더 가르쳐줄 수 있는 업무 노하우를 적어놓을 수 있는 거죠. 네. 신입사원에게는 사모카드 쓰게 하고 신입사원을 배치받은 그 부서에게는 지식 리스트 쓰게 한다. 사실은 지식 리스트는 미리 있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건데 없으면 신입사원 들어왔으니까 얼른 그거라도 좀 가르칠 거라도 정리해 뭐 이렇게라도 그 다음에 사모카드도 사실은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런 일을 시켜야겠다라는 게 그 부서에 먼저 가겠죠. 근데 늦게라도 들어오면 그걸 계기 삼아서 직원은 사모카드, 부서는 지식 리스트 두 가지를 준비해라. 맞습니다. 네. 마침 감사하게도 우리 IT 서비스 우리 대표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오자마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보낼 수 있고 직원들한테 미리 준비하게 해서 그 사람 들어왔을 때 이제 가짜 일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아 내가 이 회사에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고 내가 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인지 캠퍼스에서 사모카드 꼭 확인하시고 지식 리스트 확인해서 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종이 몇 장 붙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 종이 그렇죠. 두 장인데 퇴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환영도 해줬고 기대하는 바도 말해줬어요. 그리고 뭐 교육도 뭐 적절하게 한 번씩 시켜주겠죠. 일은 언제 합니까? 올해 4월에 올해 4월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60여 명 정도 되는 반도체 부품 연구개발 회사 알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HR팀의 이사님께서 연락을 하셨는데 이 기업은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사에서 연락이 온 건데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왔대요. 신입사원들, 신입입사자들, 신규입사자들 교육을 고도화시켜라.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신규 입사자들만을 위한 교육이 별도로 없었대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뭐 온라인 LMS라든지 이런 것도 오픈을 했어서 막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 실효성이 없었어요. 본부장님. 아하, 실효성. 실효성이 없었어요. 실제로 신규 입사자들이 학습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 입사자들의 그 의견, 피드백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사에서 이제 대만에서 기준을 내려줬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면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 신규 입사자가 빠르게 온보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대면 교육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지만 60명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이 현실적으로 대면 교육 어려울 것 같고 시점도 다르니까 좀 고민인데 온라인 교육을 하겠다 하면서 찾은 게 이제 가인지 캠퍼스였던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 교육도 이전에 했었던 거 이 경험이 있으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아니 온라인 교육 별로 피드백이 안 좋았는데 왜 또 온라인 교육을 하냐
근데 가인지 캠퍼스는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과는 다르다는 걸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가 다릅니까? 경영 컨설팅 회사, 가인지 아, 컨설팅 그룹이 운영하는 그런 교육 회사입니다. 아, 교육 사이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죠? 그게 통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라고 하셔서 회사 소개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영문으로 얼른 번역해서 보내드렸고 저희 사이트 그리고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가인지 캠퍼스를 현재 방향성을 잡을 때 그냥 포털처럼 가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좀 인기 있어 보이는 강사 또 뜨는 주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이렇게 포털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뭐 막 다 집어넣고 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고객이 알아서 선택해서 보세요. 그런 길을 가지는 맙시다. 우리는 컨설팅 회사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고른 것은 꼭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포탈을 지향하지 말고 큐레이션을 지향합시다. 그게 컨설팅 회사가 할 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보람을 느끼네요. 저도 이때 엄청 보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주셨어요. 교육 주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주셨고 이 가인지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가인지의 교육들을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근데 이 기업은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그리고 R&D 엔지니어가 8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소통, 시간 관리, 리더십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로 교육을 좀 세팅해달라고 큐레이션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내용에 맞게 교육을 컨설팅 회사다운 교육이잖아요. 자료도 다운받게 해드리고 양식도 다운받아서 적용도 해보도록 하고 서로 나누도록 하고 이런 교육들을 좀 세팅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지사에 있는 부사장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거 팀장들도 다 교육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한마디를 HR 우리 이사님께 던지고 지나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와 더불어 우리 팀장들까지도 리더들까지도 교육을 세팅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만 이렇게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으셨던 이 중간관리자들의 역량도 강화되면서 저마다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무기를 하나씩 갖추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통교육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료와 양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적용해보고 서로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도 더 잘 되는 계기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좋은 사례네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초기에 적응하고 사모카드 작성도 하고 지식리스트도 맡고 온라인의 교육의 형태로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식. 뭐 이게 뭐 상무님 입장에서는 뭐 만족이 하셨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컨설팅 회사로서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과가 났느냐까지 가는 게 이제 우리의 방향성인 그렇습니다.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성과가 나려면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과가 나려면 성과에 필요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 교육의 과정에서 꼭 어떤 텍스트뿐 아니라 그 에토스까지 같이 전수가 일어나가지고 조직 문화가 적응이 되는 것 그리고 업무에 몰입하면 성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방향들인데 뭐 이런 세 가지 방향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나름대로 본부장님이 현장도 있고 지금 뭐 대외적으로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신입 교육 또는 신입 정착 핵심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신입사원의 그 정착의 핵심은요. 저는 크게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사 첫날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입사 첫날이 사실 직장인의 이 회사 생활의 50%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와서 여기 좀 더 온보딩하고 아 내가 이 회사에서 그래 환영받고 있구나 나에게 이곳에서 일할 곳이 생겼구나 라는 그 마음 자체가 1번 이런 태도적인 것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는 바가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기대하는 바 당신에게 3개월 동안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주십시오. 당신은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지향점이 있어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내고 있는 성과가 우리 조직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 그리고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마인드도 세팅해야 되고 조직 문화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필수 교육을 꼭 세팅하셔서
단순히 교육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인지 캠퍼스에 있는 다양한 자료와 양식 그리고 영상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조직 문화, 같이 보고 직원들이 실제로 같이 보고 같이 나누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초구에 있는 S기업이 우리 김경민의 경영벙커에 하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MBA, 미니 MBA 과정을 전 직원이 다 모여서 본대요. 아, 그래요? 네, 다 모여서. 각자 자리에서 보든, 네. 회의실에 모여서 보든 그 기간은 MBA 시청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끝나고 마지막 금요일에 다 같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런 건데 이번에 배운 이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뭐 공유회, 일종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기업은 진주에 있는 좀 소규모 기업인데 여기는 영상 하나를 회의실에 딱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각자 자리로 갑니다. 어? 왜 그렇게 하세요, 대표님? 각자 자리에 와서 각자가 생각을 좀 정리한대요. 이 교육을 보고 느낀 핵심을 적어서 붙여놓은대요, 벽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목표는 이런 건데 지금 문제 상황은 이런 거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가인지 캠퍼스에 어떤 영상을 받고 그리고 나는 적용한 건 이거고 피드백은 언제쯤 한다. 이렇게 하나를 써서 붙여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하는 분인가 보네요. 네, 대표님이 약간 조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약간 적극적이어서 말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 이제 대표님 표현이 그랬습니다. 대표님 표현이 그러셨으니까 제가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아, 내게 드러날까 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외적으로는 가인지 캠퍼스의 입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더 깊게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잔소리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